난 전원주택에 한번 살아보는 게 꿈이야. 그치, 요즘에 전원주택. 나도 전원주택에 사는 게 꿈은 아니고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거지. 근데 너 전원주택하고 타운하우스하고, 타운하우스도 막 전원주택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 그렇죠. 차이가 뭔지 알아? 똑같은 거 아니야? 전원주택은 옛날 우리 초가집 알지? 그것도 전원주택이야. 단독주택에 마당이 있고, 조경이 있고, 텃밭이 있고, 그게 전원주택이라고 그러는 거야, 요즘에. 근데 타운하우스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 타운하우스는 전원주택에 갖춰 있는 거를 다 갖춰 있으면서 아파트처럼 택지 개발을 해서 딱 규율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쉽게 말하면 단지를 만들어 놓은 거야. 전원주택 단지를. 그런 것들을 이제 시설을 할수 있도록 도로도 내고 다 개발을 해서 한 단지 안에 묶어 놓은 거를 타운하우스라고 그러고,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를 이제 전원주택이라 그러지. 쉽게 말하면 원래 명칭은 단독주택이지. 예전에는 전원주택이란 명칭은 없었지. 정식 명칭은 없었는데, 그게 언젠가부터 이제 사람이 쓰다 보니까 전원주택이라는 말이 생기고, 법에도 생기고, 뭐 건축법에도 생기고 생긴 거지. 타운하우스는 이제 예를 들어서 시설 좋은 데는 경비도 있고 CCTV도 있고 단지네. 그 다음에 아까 네가 말했듯이 쓰레기 분리수거장도 있고 아파트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 그게 타운하우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나도 이제 전원주택을 좀 살아보고 싶고 알아보고 싶은데, 이 전원주택이 되게 힘들어. 우리 어머니 때나 그 위에 때 보면 다 단독주택, 쉽게 말하면 지금 말하는 전원주택에 살았잖아. 맨날 청소하고 맨날 관리하고 맨날 정원 들고 닦고 쓸고 닦고 해야 되잖아. 일단 기본적으로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런데 타운하우스나 아파트들은 다 관리해주잖아. 내 집만, 내 방안만 치우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전원주택이 되게 힘든데, 내가 생각 하기에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너무 많아. 일단 제일 취약한 게 보안. 이게 여러 집 모여 있으면 좀 낫지. 동네가 있고, 뭐 동네가 있더라도 시골 같은 데 솔직히 가로등밖에 없고 CCTV도 없고, 범죄에 취약하다는 게지. 보안이 일단 제일 큰 문제고, 그다음에 환경 여건. 서울 도심에 단독주택, 전원주택을 지금 되게 비싸잖아. 그래서 외곽지에 짓잖아. 일단 주변에 내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의료, 편의 이런 시설들이 가까이 없다는 거야. 가까이 있으면 수도 있지. 가까이 있으면 비싸지, 땅값이. 그래서 보통 이제 전원 외곽지에 가서 많이 하는데 조금 불편하다는 거지.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이제 전원주택에 살고 싶었을 때가 지금 젊었을 때. 관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나이 들면 힘들잖아. 그래서 젊었을 때 잠깐 살아보는 것도 괜찮은데, 나이가 들면 그런 이제 시설들이 잘돼 있는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두 가지가 최고의 단점이야. 더 이상의 장점이 없는 단점이야. 장점은 그냥 공기 좋고 그치. 애들을 키우고 이러면 자연 환경에서 뛰어놀게, 프리하게 키울 수 있다는 그런 거밖에 없지. 나머지는 다 감소를 해야 된다는 거지. 시내로 들어오면, 물론 전원주택도 있지만 단독주택의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전원주택만큼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전원주택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지. 차이라고 하면 조경시설이 있고, 뭐돈 많으면 땅 넓게 사가지고 하면 돼. 뭐안 되는 건 아니지. 근데 그게 이제 불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곽으로 나가서 그렇게 짓고 사는 거지. 같은 평수의 마당과 건물을 짓더라도 서울 시골 이렇게 틀리지. 평당 금액이 틀리지. 도시가 비싸지. 세금도 그래. 물론 뭐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도시 과밀 지역이, 자동차도 그래. 도시 과밀 지역 이런 데는 세금을 더 비싸게 때려. 왜냐면 너무 과밀하니까 짓지 말라,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세금을 더 많이 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세금은 같은데 시골은 감면이나 면세나 줄여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세금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 그래서 전원주택은 사람들이 다 도시를 벗어나서 외곽에 짓는 거야. 유지하는 건 똑같아. 내가 청소하고 건물 관리하고 이런 거는 외곽이나 도시나 똑같잖아. 근데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비용들이 도시가 비싸기 때문에 다 외곽지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전원주택이 돼버린 거야. 뭐 낭만, 물론 뭐 낭만 있고 좋지, 젊었을 때는. 근데 나이가 들면 나는 좀 비추를 하고 싶다는 거지. 이건 내 생각인 거고, 뭐 나이 들어서도 뭐 자연이 좋은 사람은 자연에 살 수도 있는 거고, 사람마다 다 틀린 거지.